안녕하세요. 제전입니다. 안보현님의 고층 건물 거꾸로 매달리기에서 시작해서 조보아님의 빨강머리 가발과 선글라스, 그리고 화려한 액션으로 눈도장 지대로 찍은 군검사 도베르만. IM 디펜스는 30년 전에 창립된 건실한 중소기업에 현재는 방위 산업의 항공기, 엔진, 로봇, 보안 시스템까지 확장되었었고 회장 노태남의 엄마가 바로 노화영 장군이었다. 인물 소개를 보니 자신만의 포부를 안고 단 한 번의 비리 없이 양어깨에 별을 달았는데 딱 거기까지였고, 여자라 오르지 못하는 현실에 흑화해버린 인물이라니 지금부터는 좀 많이 굉장히 찜찜한 대목입니다. 그 건실했던 기업을 바닥으로 몰아간 건 노화영 장군일 듯하죠. 군사 기밀 유출에 시세 조작 등의 사건으로 주가를 바닥치게 한 후 법정 관리까지 몰았다가 헐값에 21살의 사업가 노태남에게 넘어갔으니 분명 실세는 그의 엄마 노화영일 것이고, 당연히 차호철 회장의 체포에도, 의문의 차 사고로 인한 차 회장의 죽음도 그렇고 배만의 부모님 죽음도 그렇고 당연히 노화영일 것으로 짐작이 되는군요. 배만의 부모에게 교통사고 전 걸려왔던 전화는 차호철이었을 듯하고 배만의 부모님도 차 회장과 연관이 있어 보이고, 사고를 낸 차량은 노화영의 지시를 받은 이일 듯하고, 차 회장의 비리를 수사했던 그 당시 검사였던 용문구, 그때부터 노화영과 노태남의 뒤를 봐주고 있었겠고, 아직 배만은 모르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우인과 한 팀 먹고 군대 내의 검고 썩은 악을 타파하게 될 듯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기대감은 상승 중이고, 문구의 뒷배를 드디어 알게 된 배만은 IM 디펜스에 대해 파헤쳐보고, 재판을 받던 차호철 회장의 의문의 차사고로 인한 사망, 그리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가족의 의식불명,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고, 그때 사건 담당 검사가 영문구인데 황제 복무를 만들어 놓고는 군 위계 질서를 바로잡겠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던 자신처럼 영문구 역시 차호철 회장의 비리 수사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었는데, 자신이 도와 날려버린 사건과 매우 흡사하고 IM 디펜스를 로테남에게 쥐어준 게 영문구였으니 그가 그 보상으로 얻어낸 게 로앤원 로펌이었다. 한편 우인과 세나는 친한 사이였고, 세나의 연락에 경찰서를 찾았다가 카르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었고, 그의 알렌의 아지트로 향했던 우인. 그렇게 우인은 세나를 강강한 알렌과 그의 친구들에게 세나가 당한 고통에 먼지만큼도 안 될 고통을 선사한 후 어디론가 배송을 보내고선 세나를 찾았다. 세나는 그들이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터질까봐 괴로움만 한가득이고, 그런 세나에게 그 동영상이 자신에게 있다며, 하지만 선택은 네가 해야 돼. 묻어두고 싶은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지를 묻고, 아직은 그냥 묻어두고 싶은 세나의 결정을 존중하는 우인. 실패한 신분 세탁에 앙심이 한가득인 은행장 아들은 해결사 설악을 불러 도배만의 제거를 의뢰하고, 배만 때문에 아버지가 감옥에 갔기에 이놈도 배만에게 앙심이 있고 제거 의뢰는 당연히 오케이. 한편 사라진 알렌의 태남은 걱정이 한가득이고 잠적은 아닐 거라 확신하는 문구는 카르텔에서의 일을 묻고, 태남의 쓰레기 짓을 정리해주는 게 문구였으니 알렌의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다 털어놓는 태남, 그리고 태남의 호출을 받는 배만, 태남과의 만남 전 문구의 지시를 받으니 상기를 시켜 알렌의 신상을 파악하기 시작하고, CCTV에서 발견한 차우인, 아직은 그게 우인인지 모르는 배만은 알렌의 피와 빨간 가마를 그의 아지트에서 발견하고 수사를 이어나가면서, 이틀 전 여자와 클럽 카르텔에 왔었다는 걸 알아내는 건, 그게 노태남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내는 건 배만에게는 껌이고 알렌만 찾으면 되는데, 창고에 묶여 발악하는 알렌을 방문한 우인, 근데 그 창고가 군대 안에 있다니 대박 아닌가요? 이 언니 진정 감탄이 연발입니다. 드디어 노태남과의 만남의 날, 테스트라며 자신을 입대해서 빼봐라 과제를 던지니 자신의 무릎까지 받쳐가며, 태남은 흡족하고 문구는 불안하기만 하다. 세나의 신고가 불안한 태남은 병원을 찾고 동영상을 언급하며 윽박지르고, 올라간 주먹을 막아서는 건 사단장의 호출을 알리는 군인이었으니 사단장 호출에 사색이 된 노태남, 그 와중에 설악과 그의 부하들을 맞닥뜨린 배만과 우인, 우인의 액션을 눈앞에서 영접을 하게 되고, 우인의 차에서 발견하는 그 빨간 가발, 느낌에 지금껏 아버지의 죽음을 계속 파고 있었다면 배만의 부모님과 자신의 아버지의 관계를 모를 리가 없을 듯한데요.
그렇담 배만이 가발을 보게 한 건 그녀의 계획의 일부가 아닐까 생각도 드는 것이 다음 스토리텔링도 기대가 됩니다. 1회 엔딩도 빌런 응징이었고 2회 엔딩도 빌런 응징이고 1, 2회에서 빛을 발하는 우인의 액션에 2회에서는 배만과 우인의 시너지가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갑작스런 몽태기의 등장에도 당황하기는커녕 태연하게 소매 정리부터 들어가는 도배만에 느긋하게 음악까지 틀어놓고 감상하는 우인의 여유롭게 몸을 푸는 그들의 숫자에 밀리는데도 여유로움을 잃지 않은 이 둘의 모습에서 어째 내공이 느껴지는 것이 액션 고수의 아우라가 감춰지질 않는구만. 특히 강목에 맞서는 자동차 와이퍼라 이 둘이 맞서게 될 상황들을 예고하는 듯한 것이 극과 극 스타일의 이 두 검사 그들의 팀워크가 회를 거듭하면서 더욱더 돋보일 듯합니다.